자, 그럼 팬텀의 사운드 엔진의 파셜 톤에 대해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그 전에 필수로 아셔야 할 신디사이저란 무엇인가부터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디사이저라고 하면 그냥 전자악기면서 건반이 달려서 오르간, 피아노 등 여러가지 소리를 내는 거라고 간단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사실 이 신디사이저는 소리를 합성하는 악기를 의미합니다. 신디사이저는 소리의 합성 방식이 다양하게 있는데요. 합성에 필요한 오실레이터의 종류에 따라 아날로그 신스부터 시작하여 디지털, PCMG 신스 등등 다양한 방식으로 발전해 왔습니다. 대표적으로 아날로그 신스와 디지털 신스로 나누는데, 이 오실레이터라는 것이 제조에 한계가 있어서 신디사이저 제조사들은 아날로그 신디사이저, 디지털 PCMG 신디사이저 등으로 각자의 개성에 따라 판매해 왔습니다. 신디사이저 연주자들은 자신의 취향과 용도에 따라 신디사이저를 구매해야 했고, 필요에 따라 아날로그 신디사이저 그리고 디지털 신디사이저를 여러 가지를 사서 방 안이 가득할 수밖에 없었죠. 이런 연주자들은 큰 우주선 같은 작업실을 만들게 되고 참 돈도 많이 들었다고 합니다. 실제로 주변에 그런 신디사이저 연주자들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로랜드 팬텀은 아날로그와 디지털 신스를 모두 갖춘 막강한 신디사이저로 이 한 대면 정말 다양한 소리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로랜드 독자적인 방식인 아날로그 비헤이비어 모델링 칩을 사용하는 정말 회로의 원초적인 것부터 시뮬레이션한 방식으로 담은 버추얼 아날로그 사운드, 디지털 PCM 사운드, 그리고 PCM 싱크, 슈퍼소우, 노이즈 등의 사운드와 방식을 모두 누릴 수 있습니다. 이러한 개별 파셜을 통해 필터 타입과 앰플리튜드를 변경할 수 있고, LFO 1, 2 이렇게 다양하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신디사이저 엔진은 파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소리의 가장 작은 요소이기도 하고요. 오실레이터, 필터, 앰프, 두 개의 LFO와 이펙트, 그 하나하나가 신디사이저 그 자체입니다. 자, 이렇게 구성 요소 중에서 하나, 둘, 셋, 네 가지의 파셜로 하나의 톤을 구성할 수 있는데요. 자, 톤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의 악기 음색을 톤이라고 합니다. 네 개의 파셜에 대해 각각 독립적인 LFO들, 이펙트, 필터 등으로 매우 깊은 사운드의 레이어드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음색의 가장 작은 단위로 피아노, 하프시코드, 기타 등등 다양한 악기 음색을 의미합니다. 몇 가지 소리의 샘플을 좀 들어볼 건데요. 첫 번째로 피아노 소리. 그리고 또 EP 사운드도 한번 들어볼게요. 패드 사운드도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팬텀에는 로랜드 신디사이저의 역사의 획을 그은 유명하고 상징적인 다양한 아날로그 신스 명기에 주노 6, 주노 106 소리를 담고 있고, 그 특징을 매우 리얼하게 재현하고 있습니다. 최근 유행하는 80년대 풍의 사운드도 참 내기 좋습니다. 이 신디사이저는 화음이 나지 않네요.
하지만 전혀 고장난 것이 아닙니다. 이건 로랜드의 빈티지 신디사이저를 재현한 것인데요. 최신 신디사이저에는 동시에 여러 가지 소리를 낼 수 있는데 바로 그것을 폴리포닉이라고 하죠.